조용아 힘 좀 내. 기다려. 조용아 화이팅. 기마 좋아. 어 하체 힘. 아, 왜? 근데 형. 힘내, 구경아! 미안하다. 염력으로 들어. 아, 좋다, 좋다. 좋아. 기분도 좋은데 이렇게 들어가야지. 야, 그냥 가. 아, 진호 가운데 앉고. 아 그래, 진호 이제 가운데 앉아. 학생이 괜찮아. 나 절로 가야 돼? 야, 아, 야, 디노야! 아, 너 디노 센터! 오늘 뭐 얘기는 다들 들었지? 아! 야, 디노야, 이거 자리 끈다. 그럼 무슨 컨텐츠인지는 다들 브리핑을 들어서 알 거야. 무슨 컨셉인 거야? 오늘은 슈아 형이 우리 단체 톡에서 했을 때 살짝 던졌던 아이디어를 좀 더 디벨롭 시켜서 광고 잡아오기 컨텐츠! 아~ 야, 그러면 이거 진행을 슈아가 좀 해보자. 그래. 카니발 때처럼.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이 자식아. 슈아 지금 부담가지는 것 같은데? 네, 아주 슈아인데. 내가 아주 슈아인데. 형을 소개할 필요는 없고. 아,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 어떻게? 뭐, 그러면 슈아 형이 그 광고 잡아오기 아이디어를 내게 된 이유와 광고 잡아오고 싶었던 그런 콘텐츠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우리가 광고를 많이 안 찍어봐가지고 그치 우리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잡아오면 어떨까. 우리 광고 많이 찍어봤어. 많이 찍어봤는데 더 찍어보고 싶은 거지. 안 해본 다행히. 것들을 이제 자기가 직접 잡아와서 해보고 싶다. 그렇지 그렇지. 개인적으로 찍고 싶은 광고가 있었어? 뭐 자동차 광고도. 오 도슈아가 자동차 광고를 찍는다면 한번 나 자동차다. 약간 그 자동차 이름 고급스럽게 얘기하는 거 좋잖아. 그래 그래. 영어로 BMW. 그거 말해도 된 거야? BMW. 아니, 그거 말고 너의 브랜드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아, 형이 타고 싶은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아, 나 오늘 날씨 좋은데? 흔들리지 않을 거 같아. 아, 이게 어려운데. 광고 안 들어올 거 같은데? 그래서 이 콘텐츠를 찍어보고 싶었는데 잘해보자, 오늘. 근데 진짜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광고도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광고를 잡아오는 콘텐츠도 처음이니까. 그럼 뭐 기억에 남는 광고 있어? 기억에 남는 추억의 광고 같은 거? 가로본능 핸드폰 아는 거. 아 이제 전봇대 가로본능. 아, 가로본능 저기 옆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 이렇게 서는 거 있는데. 아 맞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알지. 디에잇은 뭐 생각나는 광고 없어? 나 아무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한국 광고가 잘 몰라. 중국 광고도 괜찮아. 없어. 아, 없어. 그나. 아, 근데 디에이트 오늘 스타일이 약간 음악 선생님 같다, 되게. 준영이랑 디에이트 옛날에 우리 코카콜라 광고도 찍었잖아. 애가 뭐 오늘 방송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대화 단절. 우리 뭐뭐 했었지 우리? 야 데뷔 후 첫 광고가 클린이었고. 그치. 그다음에 이제 디디 치킨. 디디 치킨도 했고 네네 치킨도 했고. 네네 치킨. 승관이 삼다수 찍고 싶다 그랬어. 내 친구 삼다수 찍고 싶지. 내가 그거 연락. 요즘엔 유튜브에도 그냥 이렇게 단발성으로. 협찬. PPL. 연락 주세요. PPL이 뭐의 줄임말이야? 파지티브 파워포인트. PPL 약자 아시는 분? 프로그램. 자전요 디노 씨. 아. 디노 모르는 게 없잖아요. 프로페셔널 포지션 left and right. 그럼 PPLR 아닌가요? PPLR 뭔가 입에 안 붙잖아요. PPL. 아. 그래서 말인데 슈아 이거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진행을 좀 해줘. 광고 천재. 광천세, 광천세. 그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런 제품들이나 그런 거를 PPL 하면 되겠네. 그치. 야, 그럼 카니발 이행 씨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무슨 시작해보려는 거야? 고잉세븐틴 진짜 PPL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근데 우리 그러면 밑에 유튜브 밑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 적혀있는 건가? 오늘은 아니지. 오늘은 무료지. 아니 이거 농심 아니야? 야, 나 생각났어. 신라면 광고. 해봐. 기획이 확 생각나. 한석봉을 해가지고. 한석봉 보여줘. 넌 글을 쓸 테니 넌 떡을 썰어라 그 있잖아. 난 떡을 썰 테니 넌 글을 썰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글을 쓰시는 거야? 신짜를 쓰는 거야. 아 매우 신짜를? 이 떡 대신에 김치를 썰고 있어. 라면엔 김치. 난 김치를 썰 테니 너는 라면을 글을 쓰거라. 하고 네, 딱 쓰고 있는데 형이 신을 써. 신. 약간 어두운 속에서. 근데 촛불이 탁. 신라면 몰라. 좋은데? 야 그림이 그려진다. 그런 거 만약에 쿠키 영상 엄마랑 역시 김치. 그러니까. 괜찮다. 와 느낌 있네. 야 느낌 있다. 기획력 좋다. 일단 라면 있으니까 물은 받아야 되지 않아? 일단 먹어보자. 야 승관아 물 좀 받아와라. 그럴까요? 좋은 거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아이고 생각나는 거 같은데 이미 지금 머릿속에 가득 찬 거 같은데. 아니야. 남들한테 막 던지셔서 맡기지 말고 한번 해봐봐. 감 못 잡아요 해줘요. 약간 이런 거 어때? 좀 약간 우리가 어쨌든 청춘을 대표하는 그룹 중에 한 그룹이잖아. 그 약간 라면. 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라면. 이런 주제. 너라면. 나라면. 별론데? 너라면 어떨 것 같아? 울어. 야.
괜찮아. 너라면 할 수 있어. 못할 거야. 신라면 먹어. 신라면? 아, 야, 큰일 났다, 진짜. 현석이 형이 아까 말했잖아. 좀 받아달라고. 그럼 너 내봐, 너 내봐, 야. 아닌 건 아닌 거야. 라면의 접근성으로 하지 말고. 그치? 다 집중해줘. 아, 진짜 심심한데. 아, 뭐 할 거 없나? 뭐야. 신라면이 있네. 신라면이 있어. 아, 지금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진 않은데. 먹어보지 않았어. 아, 너무 심심한데. 야, 광고에서 먹고 싶진 않다라는 말. 일단 안 먹는 거 자체가 신선해. 아, 공기나 해볼까? 하면서 먹을 수도 있어요. 형은 진짜 광고 못 잡아오겠다, 진짜로. 아니야, 이게 발상의 전환이야. 생각보다 라면 어렵다, 이 발상 전환하기. 아, 근데 형, DH형 뭐 생각난 거 없어? 아니, 라면 꼭 먹어야 해. 오, 그치. 이거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치. 대구. 오! 그렇지! 야, 잘 돼. 그렇지, 잘 돼. 그렇지. 그리고 농구. 그치, 그치. 오, 그리고. 그리고 생각. 그리고 핸드볼. 아이고, 그렇게 정색을 할 거면 끊어가던가. 야, 누가 한번 진짜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다. 맛있게 먹어줘야 돼. 원래 원우 형 라면 진짜 좋아하잖아. 라면은 진짜 민규가 맛있게 먹지 않아? 얘는 하나 다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럼 우지 형이 한번 먹어줘. 맛있겠다. 상상 그 이상의 맛. 블랙이 진짜 신라면 맛있어. 블랙. 그게 올드한 거지. 뉴한 게 뭐야, 승아? 그럼 너가 멘트 해봐. 너의 멘트에 따라 내가 좀 요즘 흡입을 해볼게. 야, 얼마 뉴한지 궁금하다. 야, 멘트를 쳐야지. 다 너만 보고 있어. 라면에 고급스러움을 넣어봤다. 아, 연생 때 우지 형이 먹는 라면은 너무 맛있어. 맞아. 뭔지 알지? 한 입 뺏어 먹고 맛이 싶어. 어때요? 그렇지. 그 미소. 중국에서 광고 항상 할 때는 약간 좀 여러분 약간 건강할 수 있게 만들어. 딱 라면 먹었을 때 딱 멈추는 순간 기어서게 화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간 어렸을 때 축구하고 학교에서 다 하고 나서 라면이 약간, 주는 추억. 엄마 라면 먹고 싶어. 그래서 엄마 이제 라면 끓이는 거야. 아들, 저건 완전 왜? 안구에서 중국어로 바뀌었어. 딱 라면 들어가는 순간 우리도 열심히 하자. 뭘? 자기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라면 느끼고. 야, 근데 진짜 좋았어. 아, 문준이 웃겼어. 좋아. 라면으로 웃겼어. 이제 연출과 시나리오가 확실히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기대하겠습니다. 휴아랑 같이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레디, 액션! 우리 스타일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 좋아. 야, 탈색한 머리는 너무 많이 상하고. 아, 설마. 아, 잠시만. 신라면 블랙이 있는데? 설마. 아, 잠시만. 신라면 블랙이 있는데? 설마. 야, 그거가 그래? 아, 고급스러워. 아, 고급스러워. 어,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뭐야? 너무 패셔너블해.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너무 괜찮다. 발상의 전환.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신라면 블랙. 와, 이거 못 이기겠다. 와, 너넨 진짜 미쳤다. 아, 이것도 좋지. 아니, 소주가 예? 나온다고? 이거는 디노 전문이잖아. 큰일 나요. 애주가들이 좀 아이디어를 좀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래도 청춘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부분이잖아. 나 해봐. 나 다시 힘들어질게 지금. 야, 똑같잖아. 아까 그 친구 아니야? 혹시 진로가 고민되니? 너무 고민돼. 난 뭘 할지 모르겠어. 난 망했어. 자, 뭐의 진로야? 야, 이거 좋았다. 혹시 이거 좋았다. 호시 형의 광고 컨셉은 좋았다. 비슷하다. 나 해볼래. 어? 아, 추장인가요? 성장환 고추장. 아, 이거 큰일인데? 자, 이거 태양 초. 태양 위로 마이 박수! 괜찮은데? 박수! 와, 준이 좋았다. 준이 형이 다 박수. 준아, 네가 네 파트니까 저 태양 위로 우리가 이거 쳐줄게, 안무를. 다 같이 일어서 안무 한번 할까? 그래. 안무 한번 해보자. 100% 현미 태양초 찰고 태양? 태양? 어? 저 태양 위로. 이거 어렵네. 어? 아, 형, 네네. 거기서 아, 나 먹는데 너무 안 매워. 이거 좀 해줄래? 오케이. 아, 이거 먹는데 왜 이렇게 안 맵지? 하나도 안 매워. 야, 대박이다. 배운 게 필요하셨습니까? 배운 게 필요했어요. 좋다. 100% 현미
태양초 철 고추장으로 멤버스 살려줄게요. 고추씨 살렸다. 야, 권신을 살렸다. 호시 미쳤어. 아, 호시 오늘 잠 좀 편하게 자겠는데? 아. 이런 거 하나 걸리면은 이거 나올 때까지 기대하고 있죠. 뭔지 알지? 잘 때도. 잘 때도. 아, 그거 그 편 언제 나오지? 근데 나 하나 해볼게. 하나. 아, 우리 도겸이 엄마 갔다 올 때 동안 잠깐 네. 있어. 네. 알겠지? 건드리지 말고. 알겠지? 네. 엄마 잠깐 갔다 올게. 네. 아이고, 우리 도겸이. 어머, 어머, 어머. 도겸아. 너 이거 먹으면 어떡해? 이거 안 매워? 나 이거 매일 먹고 싶어. 아이도 먹을 수 있는 달콤한 고추장. 태양초 고추장. 갑자기 성인이 돼버린 얘기가. 상황 한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어, 좋아, 좋아. 네, 준씨 헤어 메이크업 수정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라면을 맛있게 먹었나봐요. 입술 좀, 입 좀 바를게요. 아, 네. 버건디 얘기야, 버건디? 네, 있습니다. 아, 네. 우와. 아,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네. 그 정한 배우님이 오늘 광고 촬영 있으신데 네네네. 빨간 머리 하셨는데 눈썹이 연색이 안 돼가지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눈썹 연습 준비도 안 돼 있고. 자, 승환 씨 이거면은 네. 립도 되고 눈썹 연습도 다 돼요. 아, 정말요? 이거 가지고 따르면 될까요? 그럼요. 간다. 진짜로? 아, 근데 이거 착색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100% 샤넬 제품으로. 아, 진짜 화는 딱딱 닦이는 거 맞아? 네. 진짜 발라 진짜 발라 진짜. 야야야야. 아, 이거 느낌도 아주 좋구만. 하시 감독님 이제 좀 톤이 맞나요? 네, 그럼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눈썹 연색에도 어디에나 쓸 수 있는 태양초 고추장. 아, 조지아. 어, 이거는 슈아 형이. 야, 이거 이건 슈아 형인데. 아, 렛츠고 조지아. 내가 광고 하나 냈었는데 이거. 지아야 그거잖아. 광고 광고 찍으면 됩니다. 지아야, 네 아빠. 조지아. Ready? Action. 지아야! 지아야? 지아야! 좋아, 좋아. 이게 뭐야? 지아야. 너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못해. 너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 마시고, 마시고, 한 마시고. 꿀꺽, 꿀꺽. 지아야, 함께 하자. 지아야, 함께 하자. 조지아, 크래프트, 블랙. 아! 야, 깔끔했다, 깔끔했다. 야, 민기 아이디어 대박이다. 이거 나오면 분량 끝났어. 이거 나오면 아마 조지아 들어오지 않을까. 네, 오셨어요. 네. 5만 원 넣어주세요. 5만 원이요? 네네. 잠시만요. 아, 근데 5만 원만 넣으면 가득 채워지는 않고 조금 비는데 이걸 제가 왜 들고 있죠? 사은품으로 들어야 돼, 사은품. 잠시만요. 가져갈게요.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혹시 얼마 넣으실 거예요? 아, 6만 원만 넣어주세요. 아, 6만 원이요? 네네.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커피 조지아라고 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아, 저 손님 어떡하죠? 6만 원만 넣으면 좀 가득은 안 차고 이 친구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 친구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왜 넣죠, 이걸? 이걸 왜 넣는 거죠? 사람들이 안 보여야죠. 너. 아, 시간 해야지. 뭐야, 이제? 백도다. 아, 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그거 아, 이거 이거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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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이거 야 디닛 아유 권씨 아이고 무시 이씨 아 그래 아이 신년인데 윷놀이한 반해야지 윷놀이 한 반해야지 그래 준비됐고 말 여기 있어 윷네도 아 이제 백도 나와야 되는데 아 진짜 아, 백도 나와야 되는데. 제발 백도 나와야 되는데. 백도! 설날에 모두 다 같이 윷놀이를 하실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하면 되죠. 약간 로맨스물이야 사실. 조금은 뭘 꺼내는 거지 여자 주인공이. 아 이게 안 닿는데 어떡해. 나봐. 다시 해봐. 약간 설렘 포인트가 있네. 그렇지, 그렇지. 아, 설렘 포인트. 로맨스. 이 달콤함과 이 설렘을 같이 섞은 거지. 먹자, 아, 요즘 아 여기 운동도 너무 많이 하고 요즘에. 뭐야, 뭐야. 아 요즘 연습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아 스트레칭 폼롤러가 없네. 어? 폼롤러라고? 아니 황도? 폼롤러.
어, 너무 조그만한 거 아니야? 제도전. 주유소 한번 다시 제도전. 제도전. 제도전이야? 아이고, 어서 오세요. 내가 지금 그 배기음이 좀 안 나와서요. 아 이게 안 나와서. 아, 왜 그러지? 차고 왜 그럴까 이거? 어, 이거 자동차도 먹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야, 못하겠다. 아니, 하시면서 먹어, 먹어. 야, 제발요. 아니, 이게 그 이 황도가 땀나. 내가 누르면은 배기음이 쫙. 아, 그죠, 그죠. 이게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자, 누르면은 배기음이. 자, 당겨보세요. 배기음이. 배기음이. 자, 이 황도 여러분 드시면 대기임을 내실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 아니야 이 정도면? 분명히 아이디어 내가 냈는데 진짜 터무니없었다. 자, 여러분 아니 안 하고 지금 자 가겠습니다. 아 드디어 가나요? 예쁜 목걸이 언제 오나 사주고 싶지만 과연? 쿠스 씨는 언제 올까?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 괜찮아 난 쿠스 씨가 난 쿠스 씨를 사랑하는 거지 뭐 왜 저기? 어? 주머니에 넌 손 어머어머 주머니에 넌 손 어머어머 잡히는 게 야 제일 것 같아 줄 수 있는 게 희망 내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황소밖에 없다 바게트. 와 바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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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 요즘에 아, 자꾸 운동도 계속 하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스트레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호들러 호들러 여기 있었네 아까 걔보다 얘가 좀 더 기네요 민규야 민규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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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게트 우선은 할 거 없으면 가볍게 먹어볼게 우선 쟤 뭐 다 먹냐? 안 자르고 와그장 먹었거든 아이고 아이고 절대 펼치지 않아요 오 좋다 오. 명화 가자 오 나왔다 가자. 아니 그만 먹어 써야 돼 어 뭐야 무슨 일이야? 오 멋있어 이게 바로 바게트 싸움 박디브 문디브 자진자젤라 이쪽 자세 봐 입에 물려 입에 물려 입에 물려 송구 안 나온 거 같은데? 송구 안 나오면 우리 잠깐 쉴까? 입에 물려 파리 바게트 야 조슈아 야 요즘 애플워치 대세가 아니잖아 요즘 파리워치 어, 이걸로 뭐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파리 파송쇼를 패션쇼를 갔다 왔는데 패션위크다 패션위크 야 멀리서 보면 그냥 손목 같아 바바바바바바바바 야 목포 그대로 있어 손목에 자 여러분 저 한번 할게요 저희 한번 할게요 아 오늘도 한번 열심히 출근해서 좋은 하루를 만들어 볼까 여보! 어 왔어 나 이제 출근하려고 넥타이 해야지 정말 내가 본 넥타이 중에 가장 맛있어 보인다 빨리 가 너무 잘 어울려 아 이게 재밌네 어, 내 파리! 파리! 파리 바게트 저는 독특하게 이 테이프로 달팽이들이 오. 서로 이제 떨어져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역할인데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프로 움쥬 어? 보고 싶어 자기야 나 널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생각났다 어떤 방법이지? 나만 믿어? 얘네 뭐하냐 그럼 간다 성우 목소리 딱이다 하나 둘 셋 자기야 사랑해 네 여기까지 아~ 저게 뭐야 자 쿱스 형 저는 그냥 배우 할게요 예쁜 목걸이 또 이 노래 또 이 노래다 아니 이분은 왜 반지를 왜 이렇게 두꺼운 줄 수 있는 게 이게 입밖에 없다 스카치 테이프 가진 거라고 스님이 스님이 테이프밖에 없다 뭐야 저거? 이거는 개그하라고 나온 거다 자 갈게요 아이디어 생각하고 있어 아 벌써 예쁜 그때는 여기가 허전해 가주고 싶지만 나도 내 에스쿠스 계속 나와 그 당신은 언제 제대로 된 반지를 썼어? 고무줄밖에 없다 동양고무 고맙다 티고 진짜 고맙다 고 있으면 방송은 나올 수 있겠다
이제 요새 우리 관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치. 이제 이거로 더 얼굴 작게 그 만들 수 있습니다. 오오 V9! V9! 순간 턱선이 살아났어? 선생님 이게 무슨 효과예요? 이게 띵기는 그런 효과입니다. 세계 최초 고무줄 리프팅인가요? 그렇죠. 이게 딱 여기 턱선을 만들 수 있고. 아 그럼 이걸 빼고도 효과가 선샤인. 그렇죠! 오케이 구글. 저 구글 저걸 어떻게 할까? 신나게 와. 시작. 세 개 해줘. 내가 저 자식을 써서 죽여야겠어. 뭐야? 시간을 거슬러. 5시간 전. 아 늦었다 늦었어. 아 불어나 불어나. 왜 엄마? 이거라도 챙기고 가야지 얼른. 아 그거 필요 없어. 아 불어나 안 돼. 이거 얼른 챙겨. 아 알겠어 엄마. 갔다 와. 진짜. 어머니 이제 어디야? 다시 현재. 설마. 엄마 엄마 놀라운 대구성. 헤이 구글 2AM에 이 노래 틀어줘. 오전 2시 콘텐츠를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합니다. 다음 제품 주세요. 컴온. 네. 자 여러분 사물기가 아니에요. 머리 굴리지 마요. 이게 그렇게 그 풍압이 세다는 드라이기래. 어 그거 엄청 세대. 한번 써볼까나? 어, 엄청 세다는데? 어 좋은데? 텐션 봐. 아니 텐션이 너무 없잖아. 우리 화장실 가자. 아 우리도 좀 더워. 아 더워? 어. 우리도 야. 말려줘. 우와. 아니 이렇게 세다고? 야. 우와. 야. 우와. 왔다. 야 왔다 하자. 야 이거는 너만 해라 이거. 무슨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한 병만 더 하고 가. 한 병만. 아유 진로면 또 한 병 더 해야긴 해. 그다음에 아 뭐야 벌써 5시 반이네? 6시 샵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 그랬나? 얼른 가 얼른 가. 아 디노 씨 이제 가셔야 돼요. 면도만 할게 면도만. 속에 뭐 묻었어? 야 수염이 생겼는데? 야 수염이 생기는 면도기다. 수염이 생기는 면도기. 우와. 어? 저거 그거네. 삼천리 자전거. 나 익산에서 내가 자주 다니던 동네에 있었거든. 삼천리 자전거 전국에 몇천 개 있어요. 자전거 광고는 쉬워. 얘들아 어렵지 않아. 그냥 자전거를 멋지게 타면 되는 거야. 안 멋있어. 자전거. 근데 진정한 PPL이야. 계속 타고 다니는 거 지금. 그러니까 저게 진정한 PPL이야. 자, 이 자전거와 드라이기가 합쳐지면 더 빨라지죠. 갑시다. 라스트. 살려보자 우리야. 마지막 하나는 살려보자. 네. 마지막 하나 최선을 다해보자. 뭐 들어오는데? 뭐야? 네. 뭐야? 자동차야? 카니발이다 카니발. 야 진짜. 카니발이다. 카니발이야. 대박. 카니발을 준비했대. 대박이다. 설마 누구 쪽에서 나온 거 아니겠죠? 진짜 이거 다 계획이었구나. 와 소름 끼쳐. 우와. 이게 원래 우와. 카니발. 와 거의 뭐 어벤져스급 등장이다. 와. 야 슈아야 너 위에 올라가야지. 야, 슈아 올라가 빨리. 이거 조슈아 컨텐츠잖아. 맞아. 네 와. 지금까지 카니발 시즌 2였어. 카니발 시즌 2인 거야? 아니면 저 카니발 또 홍보해야 되는 거야? 광고야? 광고야? 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에 그 레드카펫에서 내리는 것처럼 한번 내려. 레드카펫. 느낌 있게 했네? 너는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너는 뭐 하러 해봐. 너 뭐 지금 잘 울려. 오케이 마지막은 원우 형이 장식하자. 네 다음 레드카펫 주인공은요 올 한해 멋진 작품으로 인사드렸죠. 전 원우 씨 나오십니다. 와 우리 뭐 나중에 TTT 할 때 진짜 카니발을 타고 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TTT 할 때 주류 PPL. 그렇지. 주류. 그다음에 라면도 할 수 있고. 아 우리는 그 어떤 PPL이 들어와도 잘 티내고 할 수 있어. 네, 오늘 저희가 좀 주세요. 그렇게 해보겠지만 저희는 네. 또 다용도로 노력을 해봤지만 굉장히, 예. 사실 본 상품을 더 광고를 잘할 수 있어요. 네, 네. 그, 만약에 뚜러뽕 PPL 왔다. 뚜러뽕요? 네. 저는 어떻게든 막 변비를 막고 제가 막히게 해 하. 하기 위해서라도 좀 많이 먹고 네, 네 많이 먹어서 아, 일부러 뚜러뽕 때문에 막히게 한다. 네. 저희 세븐틴은 그런 팀입니다. 네? 저는 좀
PPL이 참 쉽지 않네요. 네. 아 지금 저희 PPL을 네. 보시고 광고주 분들이 마음이 아주 홀딱 반했을 거예요. 맞아. 반했을까? 근데 PD님 저희 진짜 PPL 오면 할 거예요? 반장님! 감사합니다! 주무신 자리신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완전 편한데 나 저희 쇼파 PPL 하고 싶은데. 광고주들한테 한마디 해볼까? 굽스야. 굽스가 마무리. 뭐 맨날 또 나 이런 나야? 너 이런 거 말 잘하잖아. 편하게 네. 연락 주시면 네. 저희 세븐틴은 늘 열려 있으니까요. 거의 뭐 자동문이에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저도 광고주님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 흐름이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면 1년 뒤에 이 팀은 어떻게 될지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좋은 마인드에 좋은 마인드. 뭐 필요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괜찮아요. 좋아. 그거 뭐 안 찍는다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를 알고 미래를 보실 줄 아신다. 그렇다면 세븐틴 좋다. 패기 있네, 패기 있어. 이런 거 촬영할 때 BGM이나 좀 깔고 촬영할까?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인 세븐틴. 끝말잇기에 온 걸 환영해. 시작하자. 시작할까? 어. 시작할까? 어. 백호칼. 칼국수. 수혜. 에기스. 엘사. 애기라고 애. 아니 뭐라고 했는지 안 몰라 나도. 제발. 이번 무대에서 너의 최고 점수는 1점이고 우와. 48만 2,104명 중에 459,606등이야. 그거는 말 안 해도 돼.